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희망퇴직이 언제고 들이닥쳐도 하나 이상하지 않은 것이 월급쟁이들의 현실입니다. 아, 슬프죠.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내년에는 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82년생, 그러니까 40살부터 그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갈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이제 해고 없는 나만을 위한 평생 직업을 찾을 수 있다면 불안한 현실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반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 끝에 선 마음으로 평생 직업을 찾는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언제든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잘하는 것을 해야 하나,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하나,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 늘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매번 이렇게 물어보지만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질문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질문을 좀 달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해고 위협에 벗어나는 평생 직업을 찾는 비결. 첫 번째, 남들은 어렵고 힘들어 하는데 나는 쉽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문제없이 해내는 일이 있다면 그곳에 평생 직업을 위한 해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척척 잘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고도 위트 있게 글로 잘 써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더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독 수치에 밝고 그래프나 차트를 잘 읽어내는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내가 쉽게 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쉽게 하겠거니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해고 위협에서 벗어나 평생 직업을 찾는 비결 두 번째, 시간이 지나는 줄 모르게 재밌다. 잠깐만 들여다봐도 머리가 아파오거나 졸음이 쏟아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번 붙잡았다 하면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몰입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들여다봐도 머리가 아프다, 이해가 안 된다 돌아서는데 자신은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호기심도 생기고 성취감까지 느끼는 일이 있죠. 고치기 좋아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늘 주변에 뭐 고쳐서 더 좋게 만들 것이 있는지 찾느라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한시도 가만히 쉬질 않았습니다. 30여 년 가까이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로 숫자만 들여다보고 있던 이 친구는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며 결국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가까운 곳에 만물 수리센터를 열었습니다. 얼굴에서도 말투에서도 예전보다 더 생기가 넘쳐납니다. 돈도 더 많이 번답니다, 글쎄. 아이고,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사람 그럴듯하게 보이는 넥타이 매고 일을 하지 않고 대신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일하지만 사람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해고 위험 없는 평생 직업을 찾는 비결 세 번째, 기술이 늘고 커리어가 쌓인다.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아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일의 대부분이 단순 노무직이라는 사실일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이력과 경험, 전문 지식 모두 깡그리 무시하고 누구나 몸만 움직이면 할 수 있는 일들만 있을 뿐입니다. 누구나 이런 현실 앞에서 최소한 한 번은 좌절을 겪게 됩니다. 평생 직업을 고민할 때는 일을 하면 할수록 기술이 좋아지고 내공이 깊어지고 커리어가 쌓여서 수입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이고, 누군들 그걸 몰라 단순 노무직 일을 하겠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고에 대한 위기감이 높은 만큼 깊게 고민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은 그저 저임금의 단순 노무직일 뿐입니다. 해고 위협 없는 평생 직업을 찾는 비결 네 번째, 은퇴는 나만이 결정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해고에 대한 불안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생 후반전에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서는 다른 누구도 우리를 해고하겠다 위협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번에 끝장을 보자는 거죠.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내쫓겨서 어렵게 어렵게 일을 잡았는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일을 한다면 이건 정말이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만 그 덫에서 빠져나와야죠. 새로 시작하는 일에서는 오직 우리 자신만이 은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결국 답은 하나로 귀결되죠. 다른 누구 밑에 들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독립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독립을 향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평생 직업에서의 은퇴는 자신만이 은퇴를 결정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평생 직업이 되는 겁니다. 해고 위협에서 벗어나는 평생 직업을 찾는 비결 다섯 번째 마지막, 생활할 수 있는 수입이 들어와야 한다. 제 아무리 즐겁고 재능이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좋아하는 일이라도 수입이 변변치 않다면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시작하는 초기에는 수입이 적은 게 당연합니다. 그걸 갖고 결정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입도 정비례해서 늘어나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들어오는 그 적은 수입만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또는 그 시기를 견뎌낼 자신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시작부터 대박을 척척 치고 처음부터 전에 받은 회사 월급만큼 척척 들어와 준다면 어느 누가 평생 직업을 찾는 데 마다하고 고생을 하겠습니까? 시작하는 첫 달부터 괜찮은 수입이 들어와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도둑놈 심벌하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해법이 뭐냐면 지금 직장 다니고 있을 때부터 열심히 다음에 할 평생 직업을 찾아서 퇴근 이후 저녁 시간과 휴일을 이용해서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생기는 불안한 단계를 줄일 수 있겠고 지금 직장 다니면서 그 단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제 친구에게도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언제 쫓겨날지도 모른다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준비를 못한답니다. 안타깝고 답답할 노릇이죠. 말로만 회사에서 쫓겨날까봐 두렵다고 맨날 얘기만 해봐야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안하다면 지금 당장 몸을 움직여서 평생 직업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개의 비결을 조합해서 나만의 평생 직업을 찾아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쫓겨나기 전에 시동을 걸고 이륙을 시켜놔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평생 직업을 찾아서 해고 없는 인생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